토지 17회입니다. 벼랑간 윤씨 부인은 나들이를 결정하였다. 살펴 다녀오십시오. 조정근은 고개를 숙였다. 가마 안에 앉은 윤씨 부인은 무표정했다. 마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봉순내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봉순내가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입을 떼었다. 노비들은 각기 안녕히 다녀오라고 인사를 했다. 두 번째 가마에는 자줏빛 치마에 검정 선을 두른 생고사 깨끼적삼을 입은 서희가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애기씨, 안녕히 다녀오시오. 두 손을 맞잡으며 봉순이 인사했다. 두 손을 맞잡은 폼은 상전을 대하는 아랫사람의 몸가짐이라기보다 성숙해진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품으로서 연연하고 보기에 아름다웠다. 서희는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작은 독수리였을까? 작은 늑대였을까? 어여쁜 꽃, 구슬 같은 차갑고 맑은 빛. 서희는 그런 온갖 것을 벌써부터 지니고 있는 듯 싶었다. 가마는 언덕을 향해서 천천히 내려갔다. 김서방은 앞서고 사머리는 두 번째 가마 옆에 붙어서 걸어가고 개똥이 껑충거리며 맨 마지막을 짐 실은 말의 고삐를 잡고 따라갔다. 중근은 돌아서며 봉순내를 힐끔 쳐다본다. 봉순내도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개같이 충직한 계집이로고. 개같이 비루한 양반이구마. 자기를 젖혀놓고 일개 머슴살이에 불과한 여자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윤씨 부인의 분부는 조정구의 비위장을 뒤틀어놓고 말았다. 그러한 그의 속셈을 빤히 아는 봉순내는 조금 더 그를 위해 민망한 생각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녀와 일맥상통할 것 같은 중구에게 늘 봉순내로서는 분에 넘칠 만큼 불손한 태도를 취해온 터이었다. 귀녀가 그런 사건을 저지른 후 봉순내도 그렇거니와 수동이는 말할 것도 없고 대개 모두가 병적인 경계심을 품어왔었기 때문에 사실 준구에게 정신적 구박이 자심했다. 합죽선을 확 펴들고 준구는 크게 소리를 내어 가래를 내뱉었다. 봉순내는 치맛자락을 걷어 치맛끈 사이에 찔렀다. 문전에서 미쳐 식구들이 흩어지기도 전에 김서방 댁이 보기를 잡고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어느새 들어갔던지 수동이 바지개를 얹은 지게를 지고 졸룩거리며 나왔다. 언젠가 봉순내는 수동이에게 말했다. 앉은 일이나 하지 심해 버거운 일을 와할꼬? 그러면 나는 밥 먹지 말고 죽으라 말이오? 버럭 소리를 내며 화를 내었다. 그 후부터 봉순내는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봉순내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는 모두 다 그랬다. 아마 수동이는 풀을 베러 가는 모양이다. 지게 한 귀퉁이가 몹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누구나 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딱하기만 했다. 김서방도 수동이는 건드리지 못했다. 봉순내와 마찬가지로 힘든 일은 남 시키는 게 어떠냐고 한번 말했다가 된통 신경질을 받았다. 어안이 벙벙해진 김서방은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다고 이러노? 응? 내비 두란 말이오. 제발 내비 두란 말이오. 악을 쓰던 수동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들 나리마님이 내 대신 가시다고 와 나 같은 구박둥이가 안 가고 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다. 김서방은 할 수 없이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부터 김서방은 금강그릇을 다루듯 마음은 쓰면서도 수동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마을길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한 윤씨 부인은 감고 있던 눈을 떴다. 부인은 따르는 하인들의 괴로움을 생각했다. 자기 자신도 괴로운 것이다. 언제나 나들이 할 때 느끼는 일이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짓눌릴 것만 같은 분위기에 몇십 리 길을 가다 보면 하인들은 행정의 고된보다 긴장에서 오는 정신적인 피로에 지쳐버린다. 3년을 넘게 두문불출 끝의 오늘 나들이를 그것도 윤씨 부인 난생 처음 땅을 둘러보는 행각인 것이다. 조군들의 발이 돌 없는 곳을 조심스럽게 더듬고 간다.
길 옆 도랑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웅덩이같이 베어진 곳에 물이 조금 개어 있었고 엉덩이에 쇠똥이 묻은 어미소가 송아지를 데리고 물이 말라서 바닥이 드러난 그러나 다소의 습기는 남아있는 개울바닥에 앉아있었다. 가마가 좀 더 내려갔을 때 잔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웅덩이가 또 나타났다. 아낙 한 사람과 아이들이 엎드려 낯을 씻고 있었다. 사람 기척에 낯을 씻고 있던 아낙이 돌아보았다. 김서방의 얼굴이 확 구겨졌다. 그와 동시에 아낙은 화닥닥 일어섰다. 개울 저쪽을 향해 뛰어 달아난다. 아이들도 따라서 뛰어간다. 아낙과 아이들은 메밀밭에 뛰어들며 펄썩 주저앉는다. 개울에 돌아서서 있었던 편이 나았을 것을 생각한 것은 메밀밭에 몸이 숨겨지지 않았을 때다. 공교롭게 윤 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았다. 가마를 멈추게 하고 누구냐고 물었다. 메밀밭에 숨은 아낙은 누구냐? 마님, 무슨 까닭으로 숨는지 불러오너라. 예. 어? 이미예구마? 개똥이 소리를 질렀으나 무슨 말인지 윤 씨 부인은 알아듣지 못했다. 김서방은 메밀밭으로 건너갔다. 이 대천지 원수야 하며 주먹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 김서방은 잠자코 있을 일이지 숨기는 와 숨어가지고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잡아먹을 듯 얼굴을 일그러뜨린다. 마님께서 오래니께 가서 알아 할기구마. 이민에는 파들파들 떨었다. 아이들도 떨었다. 이리 된 바야 나도 모르겠고 어? 가보라니께. 누군고? 마님. 마님 죽여주시오. 이 동네 사는 아낙이냐? 김서방에게 묻는다. 예, 그 죽일 놈의 칠성이 계집이옵니다. 질성이? 윤 씨 부인은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윤 씨 부인 눈에 증오의 빛은 없었다. 오히려 딱해하는 당황해하는 빛이 지나갔다. 마을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윤 씨 부인은 알고 있었다. 두 사내가 먼저 처형되고 다음 귀녀가 죽을 때 개심을 한 그는 칠성이 무죄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운 것은 수령의 잘못이 아니오. 귀녀의 악업이긴 하나 문초중 수령 자신도 칠성에게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도 않았다. 김평산도 칠성이 심한 빌려주었다는 말을 부재중에 했었다. 좀 더 현명했더라면 좀 더 성의가 있었더라면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죽여주시오. 어린 자식 데리고 모진 목심 못 끊고. 마님. 이민애는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을 그치라니께. 김서방의 발을 굴렀다. 아이가 몇이냐? 예, 마님. 셋입니다. 뭘 하고 사는고?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러웠다. 김서방은 부드러운 부인의 목소리에 움찔하여 놀란다. 예, 품팔이 품을 팔아서 개우 풀칠을 하고 다시 흐느껴 온다. 그래, 알았느니라. 윤씨 부인은 김서방을 보고 떠나라고 일렀다. 마님, 살려주시오. 길에 엎드려 통곡하는 이민애를 밀어뜨려 놓고 가마는 그곳을 떠난다. 길모퉁이를 돌아설 때 강가 모래밭 쪽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윤보였다. 낚싯대를 들고 돌아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윤씨 부인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듯 싶었다. 가마가 그의 곁을 지나가고 난 뒤 윤보는 휙 돌아보았다. 말고삐를 잡은 개똥이 벙글벙글 웃으며 나귀는 제 마음대로 가거나 말거나 고삐만 잡고 있으면 그만이라 여기는지 목을 뒤로만 뽑아서 윤보를 본다. 억만장자 연대 밑에 홀로 앉아서 우는 저 과수야. 너는 살아 애썩이고 나는 죽어 살썩이고 썩이기는 일반이라. 윤보는 낚싯대를 쳐들며 때리는 신용을 한다. 윤보는 희죽이 웃으며 다시 아까 부르던 노래를 되풀이하여 부르며 물이 말라서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강물을 향해 모래를 밟으며 간다. 윤씨 부인은 최씨 집안이 무너질 것이요 양반 계급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도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초조하거나 불안하지가 않았다. 이제 겨우 소희는 9살이 아닌가. 앞으로 몇 달이 지나면 10살이 될 것이다. 그 어린 소희를 두고 불안을 느끼지 않는 자신이 스스로 이상해지기도 했다. 친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문의원이 있었고 월선내가 있었고 바운내외가 있었다. 윤씨 부인은 그들에게 애정을 느꼈으며 신분을 느끼지 않았었다. 그리고 또 우관 스님이 있다. 아들 환희가 있고 환희 아비가 있었다. 그들은 신분의 희생자들이다. 슬픔을 지녔던 그들은 신뢰로 혹은 혈육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육체로 맺어졌던 사람들이다. 윤씨 부인은 자기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으리라는 예감 아래 가엾은 환희에 대한 조처를 생각해 보는데 정황을 느끼지 않는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최씨 가문에 머슴살이를 했다는 기분에서 엄청나게 불려나간 재산의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에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 결국 자기는 최씨 문중의 사람이 아니었고 다만 타인, 고공사리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의식은 그의 죄책감을 많이 무마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나는 당신네들 편의 사람이 아니오. 나는 저 죽은 바오나 갓난할멈, 월선내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었소. 윤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소희는 벼랑간 높은 목청으로 말을 했다. 저기 뭐야? 아, 노루새끼구마요. 사물이 대답했다. 아니, 저기 뛰어가네. 저걸 잡아왔으면? 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잡아서 우리 집에서 길렀으면. 포수가 총으로 잡는다면 모를까 산채로는 좀채 못 잡습니다. 이번에는 김서방이 대답했다. 서희가 짓거리는 바람에 일행은 한결 긴장이 풀어지는 모양이었다. 늦은 점심때쯤 되어 일행은 중림골에 당도했다. 그곳 마름의 집으로 찾아 들어갔을 때 그 집 내외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랐다. 마름의 얼굴은 종이장같이 변했고 그의 마누라 얼굴은 푸르딩딩하게 변했다. 고단하냐? 윤씨 부인은 서희에게 물었다. 아니옵니다. 농사꾼들은 우리가 타고 온 그 길을 노상 걸어다니지. 예, 알고 있사옵니다. 앞으로 며칠을 더 다닐 것이다. 너의 땅을 눈여겨 보아두어야 하느니라. 예. 겨울이 오면 이민의 식구는 굶어 죽거나 마을을 떠날 줄 알았다. 지난해는 한파에 심하여 나라에서는 방공령을 발포하기에 이르렀고 기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민원을 설치하는 등 그러나 민심은 흉흉했다. 그런데 굶어 죽기는커녕 이민에는 살이 토실토실 오르고 얼굴이 휘뿌옇게 윤이 나면서부터 차츰 길을 펴기 시작했으니 옛날같이 옷차림이 깨끗해졌고 그럭저럭 겨울을 나는 것은 신기한 일이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다. 더욱이 안악들의 자존심을 비틀어 놓고 말았다. 동정을 보이던 사람조차 이민애에게 적의를 나타내었다. 그는 살인자의 계집이요, 끼니를 위해 백정한테 치마를 거둔 계집이요, 땅대기 한뼘 없는 거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살인자의 계집답게, 백정한테 치마를 거둔 천한 계집답게, 한뼘의 땅이 없이 남에게 구걸하는 거지답게 행색도 그러해야 하거니와 처신도 물론 그러해야 한다. 최참판 때 윤씨 부인이 용서를 해주었다는 소문, 김서방이 곡식말식 보내어주어서 굶지 않게 되었다는 소문, 봄부터 밥맞이기나 얻어붙이게 될 것이라는 소문, 모두가 다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다. 자연히 마을 사람, 특히 아낙네들은 실속도 없이 또 죽은 사람이 반가울 리도 없는 동정을 최치수한테 보내게 되고 마을의 분위기는 묘한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글에 나오는 얘기지만 죽은 사람을 들먹인다는 것은 귀신을 들먹이는 것이 되고 원안에 찬 홀령이 최참판 댁 지붕 단모퉁이를 돌면서 밤이면 밤마다 온다는 것이다. 이자 최참판 댁도 망할 끼구마. 망할 징조지. 아, 망하기야 벌써부터 안 망했나. 씨를 말리는데 그거면 결단 난기지. 어마님이 하 기승스러워서 아들을 먼지 보내더만은. 그곳은 최참판댁 내림이고.
그렇다 카더라도 자식의 원수를 치마폭에다 쌓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보다 심하게 최치수가 윤씨 부인의 아들이 아닐 것이라는 그 밖에 윤씨 위엄에 손상을 주는 말들이 은밀하게 떠돌았다. 막달레는 이미 내를 욕하는 데는 농사짓는 것만큼 열심이었다. 그년 팔자 늘어졌지. 천년 묵은 구미호다. 꼬리가 연하문 개나 되니끼로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홀키지. 그 세살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댁 마님을 녹이 싫고 마님도 마니마니가 자식 직인 핏줄을 돌보아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늘을 쳐다보고는 그짓 못할 거로. 그런 법이 어디 있노? 참 희한하고 구탈 일 아니가? 두고 보라모. 내 눈밖에 남은 사단이 생기기 매련이라. 아, 김평산이가 그놈 때만 해도 내가 뭐라 카든고 동네 밖에 쫓아내야 한다고 그리 시리 놓이두도록 시부리꺼만은 틀어 묵어야제.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안 벌어졌던가 배? 작년만 해도 그년이 동네에 들어오고부터 날이 가물더니만은 흉년이 안 들었나. 그년이 들어서 필시 동네가 망할끼구마. 쫓아내야지. 안 되지로. 안 될끼구마. 최참판댁에서 감싸는데 우리가 어찌 쫓아낼 것고. 아닌 게 아니라 눈이 씌어서 못 보겄더마. 이제는 날 괄시할 연놈은 없실끼다. 날 어느 연놈이 쫓아내? 하는 것 같이 낯짝 쳐들고 댕기는 꼴이 눈이 씌어서. 안하기 맞장구를 치자 막달레는 코를 풀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안 될 끼구마. 안 되고 말고. 사람이란 지 분수를 알아야 할 낀데 수그맣게 있어도 못할 낀데 제 집이 땅을 쓸어봐서 안 그렇나.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희이 낙낙하니 웃을 처지가 되나.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구마. 너거들이서 북을 치든 징을 치든 내사 내 할 일 할 키니께. 이민의 신부는 그거 아니가? 어디서 오를 구해왔는고 배틀 맸더마. 배틀을 매? 이렇게들 찍고 복고 하는 가운데 두만내만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도 결코 이민애한테 호의적일 수만 없었다. 도둑놈의 제 집은 도둑년일 수밖에 없다 카더만은 풀이 죽어 있을 때는 그게 다 겉가죽이었던가? 이네들이 흥분하고 떠드는 만큼 사실은 이민애가 뻔뻔스럽게 처신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이민애한테는 찌들은 군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살인 죄인이 제 집이? 두만내 마음에도 그 생각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만댁이 지아비의 죄업으로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그렇게까지는 못하여도 죄인의 지엄이도 죄인임에는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느냐는 두만내의 생각인 것이다. 염치 없는 제 집. 들판에는 봄이 활짝 펼쳐졌다. 인연! 뜯어 죽일 년! 강청댁이 내과 옆길을 뛰어가면서 외쳤다.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으신께로 나를 송장으로 봤냐? 갈기갈기 찢어. 악을 쓰는 바람에 작은 몸은 온통 이뿐인 것 같이 보였다. 강청댁이 왜 아적하노? 어디 내가 한번 가보고 오지? 막달레는 방망이를 팽개치고 일어섰다. 내 인연! 인연 이리 나오니라. 사생 결판을 내자. 그러나 나오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엌으로 달겨들었다. 대뜸 부뚜막에 씻어놓은 밥사발을 들어 이민의 면상을 향해 던진다. 빗나간 사발은 선반에 부딪히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엌 바닥에 흩어진다. 이민에는 이미 싸움 태세를 작정한 듯 유리한 자리를 잡을 참이었던지 밖으로 달려나간다. 강청댁이 뒤쫓았다. 마루 앞에서 이민에는 우뚝 멈추었다. 강청댁이 와락 달겨든다. 와락 떠밀어낸다. 미쳤나, 와이카노? 미쳐? 와, 내가 미쳐? 안 미치으면 말로 해라. 싸움을 하더라께도 영문이나 알자. 강청댁이 팔짝 뛰면서 이민의 뺨을 갈긴다. 니 날 쳤제? 오냐, 쳤다. 치고만 말 줄 아나? 니는 가랭이를 찢어놓을기다. 가랭이를 찢어? 누구 가랭이를? 니년 가랭이다. 어느 년 가랭이는 성할 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나서 이민애는 헛웃음을 웃는다. 이잉 주둥이를 찢을라? 허참, 내 주둥이 찢기는 거를 구경하고 있을 내가? 중풍이 들으시면 모를까? 강청댁은 입가에 거품을 뿜었으나 옛날 월선이를 대화할 때와는 달리 아주 신중하다.
욕설 없이 손을 뻗쳐 이민의 앞가슴을 움켜잡는 동시에 한 손이 머리채를 낚아채려 한다. 어디선지 이미가 쫓아왔다. 와울 오메 때리오! 와울 오메 때리오! 당길 끼어들며 강정댁의 옆구리를 꼬집는다. 2년 이 지길년 동네 가운데 사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할 낀데 무신 정의 서방질이고 2년 발인말 해라. 내가 다 알고 왔다. 서방질했다. 핵심은 어떻노? 2년 내 사방을 뺏고 네가 모심 부재할 줄 알았더나? 누가 뺏었노? 제 발로 걸어왔지. 내가 홀치 왔나? 끌고 왔나? 울타리 밖에 숨어서 재미나게 구경을 하던 막달레는 강정댁이 밀리는 것을 보자 마을을 향해 외치면서 안악들을 불러대었다. 강정댁이 죽었다. 이민애가 강정댁을 죽인다. 시내가에 빨래하던 안악들이 몰려왔다. 인연을 진작 쫓아냈어야 하는 긴데 눈이 불쌍해서 두었더만은 악문을 하다니 인연이 쇠가죽을 썼나 개가죽을 썼나. 이런 년은 지기야 한다. 동네 망해 먹을 년. 인연을 안 쫓아내면 또 흉년 들기다. 풀려나온 강정댁은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통곡을 하고 대신 안악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어 이민애를 사정없이 족친다. 이민은 울음에 살려달라고 울면서 논두끼를 쫓아간다. 봉가리를 하던 용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아저씨요, 울음에 죽소. 강정댁이 와서 울음에 지기요. 낯색이 변한 용이 논에서 뛰어나간다. 아저씨요, 울음에 살리주소. 무슨 소리고? 집안은 수라장이었다. 피를 본 야수같이 안악들은 온전히 미쳐 있었다. 이게 무슨 짓고? 용이는 삽작에 세워놓은 작대기를 들고 휘두른다. 용팔이도 엉겹결에 솔가지를 들고 정신없이 날뛰는 안악들의 엉덩이를 마구 휘갈긴다. 뭐냐? 제 집 역성들로 왔구나? 이 팔란봉아? 엉겨붙는 강정댁을 걷어차고 용이는 멱살을 잡아 안악 하나를 끌어낸다. 비로소 안악들은 비실비실 하나둘 물러서며 정신이 드는지 온 매무새를 고치고 풀어진 머리를 틀어얹고 하며 무안함을 얼버무리려 하는데 이민애는 땅바닥에 엎어진 채 움직이지 않는다. 이민애를 안아 일으키며 이 금수만도 못한 계집년들아 하고 용이 울부짖는다. 바로 백정년들 아니가? 응? 안악들은 대꾸를 못한다. 낮게 신음하는 이민애를 방에 안아들여 내어놓고 나온 용이의 얼굴은 새파랬다. 입술을 떨고 있었다. 마루에서 내려선 용이는 눈에 불을 뿜으며 안악들을 노려본다. 내심 안악들은 부끄러웠다.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두려움을 밀어내었다. 슬슬 빠져서 가버릴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 다음 벌어질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기대가 그들 가슴을 부풀게 했다. 이 썩은 꼴 보고 나는 못 산다. 못 살 거만은 어디 제 집이 없어서 무당년 아니면 살인죄인 제 집고 날 지키고 지키고 나서 다 데리고 살아라. 강정댁은 용이에게 몸을 던졌다. 지기라 지기! 용이는 주먹을 쥐고 강정댁 면상을 치고 발로 걷어찬다. 칠거지약 중에 멋이 들어있는 거 니 아나? 그 하나로 아이를 못 놓는 일이다. 옳거니? 영팔이 외쳤다. 그 둘째는 질투 보는 일이다. 맞다 맞다. 그 다음은 가장을 대수로 안 여기는 일이다. 그래도 할 말이 있나? 저 여자는 애를 뱉다. 자손 없는지 자손을 놓아줄 기다. 만일에 아이를 못 놓게 되면 조상 내 매를 파도 말 못할 기다. 강정댁이 기절을 하고 나자빠진다. 안악들은 공포를 느끼고 빠져 달아난다. 용아, 네 그게 정말이가? 용팔이 슬금슬금 기듯이 다가와서 용의 손을 잡는다. 그러나 용의 얼굴에서 희망도 절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금 전에 그 노여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웃자다가 그렇다면 큰일 났구나. 아이가 떨어져 심은? 이거 악마구리 떼거치 모여들어 패시니? 이 일은 최참판댁 윤씨 부인 귀에까지 들어갔다. 상면층에 의지할 곳 없는 과부가 아이를 뱉다는 것은 더욱이 자식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아준다는 것은 허물은 되겠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수절하던 과부도 아니겠고 이민의 이력은 이미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새삼스럽게 망신이랄 수도 없는데 제 참판댁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김서방은 윤 씨 부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까불랑거리 사터마는 이번에야 쫓겨 안 나갔나? 청백같이 엎드려 있어도 못할 낀데 오장에 기름이 끼니께 사나가 생각까지 하고 뭐가 이쁘다고 참판님 댁에서 보아주고. 한학들은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이 이민에는 마을에서 쫓겨날 것을 믿었다. 어찌된 일인지 최 참판 댁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여론을 무시하고 칠성이 살았을 때 붙이던 밭을 내어주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마을의 여론이라 했지만 남자들은 동정을 하는 편이어서 자식 없는데 우짤기요? 어디서 떨어졌던지 간에 선영 봉사할 자식은 있어야지. 가난한 농사꾼이 무신성시로 또 장가를 들 것이며 하계사 놓아봐야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그러나 놓던 바탕임은 또 놓을 것인께. 발자의 의심은 할 수 없는 같다. 그리 죽도록 맞았는데 아이가 안 떨어지는 거를 보니 삼신도 눈이 멀었지. 하기는 몰라. 흔히 있는 일이니께. 다른 데서 자식을 보면 삼신이 시샘을 해가지고 40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던 본처한테도 태기가 있다카니 강청댁이 자식을 놓아보지. 그까지 니민의 열을 놓으면 무슨 소용고. 몇상 들 자식이 제일이지. 그러나 이민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감에 따라 안악들의 입은 잠잠해져 갔다. 기정사실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것이다. 용희는 사람이 달라졌다. 뻔뻔스러워졌고 어딘지 모르게 취해진 것 같이 보였다. 묶어두었던 주문의 사슬이 끊어진 듯 용희는 두 여자를 번갈아가며 가까이 했다. 이민애를 한번 범한 뒤 강청댁에도 남자의 기능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는 그런 행위에서 자식을 소망하지는 않았다. 이민애로부터 임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어리둥절했고 다음은 무감동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민애가 마을 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그때 잠시 동안 이민애가 자기 자식을 가졌다는 것을 실감했을 뿐이며 삽작을 나서면서부터 감동을 잃었다. 그 대신 정력은 그칠 줄 모르는 듯 두 여자에게 쏟아졌고 날로 황음해 갔으며 거의 광적으로 되어갔지만 그는 여자 둘을 증오하고 멸시했다. 너희들이 짐승이지 사람이냐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나도 짐승이지 사람은 아니라 하면서 헛웃음을 웃고 해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편쟁이처럼 육지에 탐닉하는 용희는 아무 쓸모없는 놀량배가 되어갔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쌈질하는 것이 일쑤요. 농사꾼이 농사지을 생각은 않고 장돌뱅이를 따라다니기도 했으며 소를 꺼내어 장에 가서 팔아 노름에다 털어놓고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여자는 용희 앞에 끽소리를 못하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여자로 변해갔다. 용희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물론 두 여자는 끊임없이 싸웠다. 입시름에 주먹질까지 하며 싸웠으나 싸우면서도 극악스럽게 일은 해내었다. 이민애는 본시부터 일꾼이었지만 게으른 강청댁도 생명수를 마신 듯 팔팔하게 일을 해치우는 이민애 못지않은 일꾼이 되었다. 허참, 살다 별걸 다 보겄네. 마을 늙은이들은 어이없어했다. 두 여자는 밭을 메다가 호미를 동댕이 치고 싸웠고 논에 김을 메다가 흙 묻은 손으로 서로 할퀴며 싸웠다. 그러나 이해 관계에서는 언제나 그들 공동의 이해로서 합심하게 되는 데는 놀랍고 신기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도부꾼이 와서 곡식과 해물을 바꿀 때 약간의 셈이 잘못되었다 하여 시비가 벌어졌을 때도 두 여자가 한꺼번에 대거리를 하는 바람에 도부꾼은 달아나다시피 했고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물꼬를 막은 봉기하고 싸울 때도 두 여자는 한꺼번에 덤볐으며 봉기가 물꼬를 막으면 특고하여 밤을 꼬박이 지새다시피 두 여자는 함께 분투했다. 마을에 불빛이 하나둘씩 나돋기 시작했다. 숲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훈장 댁을 나선 조중구 목덜미에 썰렁한 저녁 냉기가 지나간다. 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가? 우러러보는 하늘에는 아직 푸른기가 남아있는 듯 싶은데 별들이 영롱하게 반짝인다. 남아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이대로 썩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어느 때까지 이 수모를 견디어야만 하는 걸까?
눈꼬리를 타고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린다. 내 기필코 받은 수모를 돌려주리라. 그것을 잊는다면 어찌 산의 자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김평산에게 최치수의 사례를 암시하고 부랴부랴 서울로 떠날 때 조정군은 머지않은 장래에 행운이 굴러올 것을 믿었다. 최치수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행운은 바로 지척에 있음을 느꼈다. 그랬던 그 행운의 걸음은 어찌 이다지도 더딘가. 아니 오히려 시일이 지나갈수록 뒷걸음질치며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윤씨 부인은 도무지 늙지 않는 것 같았으며 대신 서희는 날로 성정해가고 있으니 말이다. 조준구는 방금 김은장한테 들은 말이 초겨울 가랑잎을 물고 가는 바람소리 같이 처연하게 되새겨졌다. 저 기왕 말이 났으니 남원 이지인 사택하고 정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둑판을 밀어내며 무심히 내는 말을 조정근은 의아하게 들었다. 김문장은 준구도 이미 알고 있는 일로 생각하는 모양이어서 문 의원이 생각이 오를게요. 나도 그만하면 합당하다 생각하오. 조공께서는 어찌 생각하시오? 글쎄옵시다. 부인께서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을 겝니다. 허나 손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댁 손자를 데려와야 할 형편이니 어느 곳에 정원을 한다 하여도 데려와야 할 형편인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서희 혼양 문제인 것을 비로소 확실하게 알아차렸다. 그야 그렇지요. 어느 모로 보나 개 중에는 아들, 손자뿐만 아니라 신주라도 바쳐가며 혼인 맺기를 바라는 양만들도 있을게요만 그 남원 이진산댁 가풍이 여간 온고집이라제야지요. 부인께서도 지나간 일은 물론 씻어야 할 게고. 지나간 일이 나뇨? 조공께서는 모르시오? 하긴 모르시겠지요. 오랜 옛날의 얘기고 그간 입 밖에 낼 수도 없었던 일인 만큼 모르실게요. 거 왜 남원 윤씨 댁이 서악으로 몰려서 결단이 났었지 않았소? 예, 그것은 알지요. 당시 이진사댁이 그 일에 다소 관련이 된 거지요. 아니 관련이 되었다기보다 난을 피하고자 윤씨 댁에서 비호를 간청했던 거지요. 그 댁을 말할 것 같으면 윤씨 부인 외가편으로 척이 닿고 돌아가신 친정 아버님으로서는 처가편이었단 말씀이오. 하기는 한 다리가 천리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인의 친정 어머님의 육촌 오라버님이니 과히 가까운 처지라고는 할 수 없지요. 척이 멀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여간에 그 댁에선 거절을 했지요. 그런 일이 있었구먼요. 다 돌아가신 양반들의 일이오만 지금 계신 그 어른 조부께선 그야말로 서학 배척의 골수였었지요. 하기야 그런 싸움에는 친동기 간에도 우애를 찾기 어려운 법인데 하여간에 윤씨 댁의 멸족이 그댁 책임이었다 할 수는 없으나 도움을 청한 데 대한 거절은 원한을 남긴 거지요. 그랬었군요. 준구는 마음속으로 혼담의 진척을 가늠해보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김은장 말에 감동을 나타내었다. 그러니 부인께서는 마음이 착잡하신 게지요. 이 진사댁만 하더라도 그렇고 뭐 지나간 일 생각해서라기보다 체면이 있지 않겠소? 재물을 담아여 손자를 내어주는 것 같은 남의 이목이 있고 그러니 서희를 데려간다면 모를까 손자를 내어주긴 싫다 그러는 거지요. 양편이 다 아이들을 탐내면서 막상 타협은 어려운 모양이요. 내가 듣기로는 읍내에 이 동진인가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김은장은 손부터 내저었다. 이미 정혼을 한 데다가 맏아들이 아니오? 그건 안 될 의논이지요. 우리가 왈과 알부할 처지는 아니겠소만 나는 문 의원이 권유하는 것을 옳다고 보아요. 굶주린 이리같이 최참판댁 재물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은 뻔한 일. 가사 서희가 병신이라 하더라도 혼인 맺기를 원하는 양반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씀이요. 허나 이진사댁 사람들 그 온고집이 오히려 좋은 거고 청빈했던 선비의 가풍을 보나 또 당자가 출중하고 마지도 아니니 그만하면 서희를 위해서는. 하지만 아직 나이 있는데 서둘 거는 없지요? 그렇지가 않지요. 정원은 해두어야지요. 사람 일을 뉘알겠소? 이판 저판 누굴 데려와도 최씨 가문이 단절이면 매일반 아니겠소?
그 말 대답은 하지 않고 김원장은 우울하게 조정글을 쳐다보았다. 금년 아니면 내년, 내년 아니면 내후년. 그런데 나는 무엇을 바라고 이곳에 있는 걸까? 다만 의식을 위해 이곳에 있단 말이냐? 부엉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정근은 귀녀와 김평산의 용기를 부러워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며 술 취한 사람같이 휘청거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그럴 용기가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며 결과는 귀녀나 김평산의 운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거대한 산더미 모양으로 눈앞에 보이는 최잔판댁의 재물에 손가락 하나 찔러볼 방법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막연하였던 희망, 현실로 돌아와서 차근차근 따지고 앞뒤를 돌아본다면 그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이다. 창창하게 드높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니, 그보다 더 허망한 짓이다. 중근은 서울에 있는 아내 생각을 했다. 짜증에 더럭더럭 눌어붙은 얼굴을 눈앞에 떠올린다. 그는 아내가 무서웠다. 서울로 올라간다면? 사실 중근은 서울로 올라간다 하여도 발붙일 곳이 없다. 멀어져가는 기대를 마치 물에 빠지는 사람이 지푸라기를 거머잡듯이 이곳에 남아 거머잡아보는 것이기는 했으나 서울로 돌아갈 형편이 못되었다. 기다리는 것은 앙칼지고 허욕에 가득 찬 아내의 얼굴과 책이 뿐인 것이다. 빌어먹을 할망구, 오늘 밤에라도 뒤져라. 조정근은 주먹을 휘두르다가 넘어질 뻔했다. 흥, 신주 위하듯이 위하여 걷구나. 여자 목소리에 당황한 조중근은 어두컴컴한 앞을 바라보았다. 아낙 둘이 논두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면서 말다툼하는 소리였다. 누가 위해달라 했건데? 무신 상팔자를 타고났다고? 난 못나는 자식 가지으니 그만하면 상팔자 아니가? 누가 못 가지라 말린나? 뱃속에 든 것 가지고 유시를 하는데 나음은 천하를 이고 도리지를 안 하겄나? 천하를 이고 도리지를 하려니 북산 같은 배를 안고 꼴밤매로 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 카든고 누워있으라 안 가나? 밥도 떠먹이 줄 기니께. 비양치지 말고 그만 콱 뒤져 죽으라고 신령한테 물 떠놓고 빌 것이지. 와 사람을 다글다글 복노. 옛날 옛적에 어떤 숭악한 년이 지 자식을 지 손으로 지기놓고 본처가 지겠다고 모함을 했다 카더만은 복장 바르게 무구할 기구만은 신상에 해롭지 해로워. 이러면 이런다 하고 저러면 저런다 하고 그래 내가 사나와 버른 밥을 먹는다고 이러나? 사나와 버른 옷을 입는다고 이러나? 뒷견이 목이 피 내어먹듯이 내 손발 잦아지게 일하면서 밥 한술 얻어먹으면 그만인데 서방 자제하고 그런 고생도 안 할락했던가? 아이고 무서리야. 서방이고 남방이고 내사 귀찮으니까 강청댁이 다 가지라고 어떤 년은 편하게 누워서 서방덕에 묵고 자고 했다 카던 말아마는 그랬지로. 나는 서방덕에 누워서 묵고 자고 했다마는 니년 만내고부터면 남정네가 적골이지 다 니년 탓이다. 니년 탓이란 말이다. 그러니께 긴 말 할 것 없고 새끼 뽑아서 줄 끼니께 인혁이 키우라고 키워. 서방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도 아니겠고 그거 다 배부른 년들이나 난개도 도래도 못되고 그놈의 겉보리 한 말 때문에. 싸움에도 이력이 났는지 죽이 맞는다고나 할까 육박전은 피하면서 입시름은 잠시도 멎지 않는다. 준구는 벼랑간 여자 생각이 났다. 사머리의 가늘한 몸매가 손끝에 느껴졌던 것이다. 제비같이 민첩하게 피해 다니며 1년 가까이 기회를 주지 않고 속을 썩이던 사머리를 범한 것은 달포전의 일이었다. 그것도 삼수의 은밀한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본시 여자에게 흥미가 많은 체질은 아니었으나 시골 생활에 무던히 지쳐 있었던 만큼 어쩔 수 없는 작심이라 할 수 있겠고 상대가 노비인 만큼 크게 말썽이 있을 염려나 책임이 없으니 저지르기 쉬운 일이기도 했었다. 여자란 의례 그런 것인지 구렁이를 보듯이 싫어서 눈이 마주치던 곳조차 피하던 사머리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눈길이 달라졌다. 두 번, 세 번 사나이 품에 안긴으로는 나으리 절 버리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오늘 밤엔 그년을 불러와야겠군.
겨우 준구의 마음은 후련해지기 시작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우라통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준구가 사랑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자신이 거처하는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사머리가 와서 불을 켜놨나 보다 생각하며 무심히 방문을 열고 쑥 들어선 준구는 우뚝 멈추어 섰다. 방 한가운데 흰 수염의 노인이 단정하게 앉아 들어서는 준구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문 의원이었다. 어인 일이시오? 준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볼 일이 있어 지나던 길에 날도 저물고 해서요. 이거 안 계신데 얘가 아닌 것 같소이다. 의원께서는 상투를 그냥 남겨두었는데 개명은 나보다 먼저 했구먼. 맨들맨들한 얼굴이 파래지며 준구는 내뱉었다. 아니면 동학이 이 고장에서도 판을 친 모양인데 그래서 최참판 식구들도 슬게 빠진 모양이지요? 옹졸하기가 한량이 없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조준구도 윤씨 부인에게 미치는 문 의원의 영향력을 생각하여 참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희 혼담이 큰 위협인데다 끝내 자기만을 따돌리는 처사가 귀심하였고 유일한 친척인 자기를 업신 여기고서 모든 의논을 문 의원과 하는 윤씨 부인 심사에 분통이 터졌던 것이다. 진지상 올릴까요? 사물이 문 밖에 와서 물었다. 뭐냐? 준구는 대답해놓고 문 의원에게 옆모습을 보이며 비스듬히 자리에 앉는다. 내 비록 형편이 궁하여 이곳에 와있기는 하나 이 집에 신세 못질 처지는 아니다. 나야말로 이 집의 유일한 친척인데 사람을 이리 대접할 수 있겠느냐? 임자는 아닐지라도 내가 거처하는 방에 내 허락도 없이 어디 뼈다귄지도 모를 저 늙은 것이 척 들어앉아 웃고 있어. 괘씸하구나. 어디 두고 보아라. 그렇다. 서울로 가자. 가서 아내와 아들을 끌고 오는 거다. 설마 내쫓지는 못하겠지? 내쫓는 날까지 어디 한번 겨루어 보자. 시어머님 조씨 부인은 분명 내 조부의 누이 동생이겄다. 늙은 암늑대 같으니라고. 제 아무리 담력이 센들 시어머님 부치를 내어 쫓진 못하리. 문 의원께서는 진맥만 용한 줄 알았는데 중매도 능이 있습니다 그려? 그래 성사가 될성 싶소?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소이다. 모르시겠다고요? 하고 비웃는다. 영국사에 우관을 찾아서 갔다 오는 게 길인데 사발을 떠난 중을 데리고 무슨 일을 꾀하겠소? 사머리가 왔다. 날이 깨서 불편하시다면 저쪽 방에 자리를 마련하라 하시는데요. 나 말이냐? 예. 뭐 그럴 것 없네. 여기 함께 자리를 깔게. 이야기나 하면서. 문 의원은 온건하게 말했으나 자신이 저쪽으로 가겠다 하며 사양하고 나서지는 않았다. 아니다. 저 방에 자리를 보아라. 나는 곁에 사람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조준구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풀이 죽은 사머리는 조준구가 쓰던 침구를 마루에 내어놓고 새로 가져온 이부자리를 문 의원을 위해 폈다. 큰 대청을 사이하여 이쪽 저쪽으로 갈라진 방에 결코 등분의 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는 치수가 쓰던 방이요. 하나는 협실이 딸려 있어서 뒤뜰로 통하게 되어 있고 계집종들이 협실을 지나 들락거리는 일이 많았다. 윤씨 부인으로서는 준구도 개기요 문 의원도 개그로 생각했을 것이다. 다만 나이를 대접하여 문 의원을 치수 거처방에 묵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준구에게는 가혹했다. 어쩌면 너의 위치를 명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윤씨 부인의 경고였었는지도 모른다. 자리를 보아놓고 일어서서 나간 사머리 방문을 닫았다. 마루에 내어놓은 이부자리를 안고 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입술을 실룩거리며 앉아있던 준구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인사도 없이 방문을 밀어젖히고 다음은 거칠게 닫았다. 사머리는 자리를 펴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선 준구는 사머리를 내려다본다. 준구는 돌연 사머리 등 뒤에서 덮쳐 들었다. 날이 어쩌려고 이러시오? 사모리 목소리를 죽였다. 잔말 말라. 문 의원께서 들으시겠습니다. 잔말 말라니까. 안 됩니다. 마님께서 부르시면 큰일 납니다. 부르면 불렀지. 잠깐, 잠깐이야. 이놈의 세상. 욕심을 불어버린 준구는 협실에서 기어나와 깔아놓은 이불 위에 벌렁 나자빠졌다. 밤에 또 와. 싫습니다.
오라면 오는 거야. 멍석에 엿기름을 펴놓고 김서방댁은 구부렸던 허리를 폈다. 날이 구슬란가? 허리를 두드리며 마루에 굴러있는 곰방대 담배 그릇을 끌어당긴다. 해는 반나절쯤 된 것 같았다. 담배를 붙여문 김서방댁은 불꿀 사납게 연기를 뿜어낸다. 해벌어진 속적삼 사이로 내비쳐진 검은 살결도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다. 요 놈의 다구새끼! 곰방대를 휘두른다. 엿기름을 쪼아먹던 닭이 구구거리며 슬며시 달아난다. 대장간에 식칼 없다 카더만은 지난 가을 가뭄이 들어서 깨농사가 싫지 못했으나 그래도 먹을 만큼은 깨를 털었는데 살림살이에 규모가 없는 김서방댁은 이리저리 마을에 인심을 썼고 친정온 딸에게 기뇨하지도 않은 깨를 덥석 퍼주고 보니 정작 자기네한테는 양념깨 한 톨이 남지 않게 되었다. 일손이 빠른 김서방댁은 아침나절 조밭을 메어놓고 우미 알맞게 튼 엿기름도 펴 말려놓고 그러고 보니 할 일이 없어 심심하기도 했다. 깨도 얻을 겸 누구든 붙잡고 이야기할 심산인 것이다. 채마밭을 질러서 뒷곁을 돌아 별장 옆을 지나가는데 별장 뜰에 쭈그리고 앉은 봉순네 뒷모습이 눈에 띄었다. 봉순네 거기서 뭐하노? 깨가 떨어져서 좀 얻을까 싶어서. 깨가 떨어져요? 식범 같은 얼굴 하지 마라. 뭐 봉순네 네 살림도 아닌데 와 그리 엉그리노? 아니 작년 가슬에 깨 많이 했다고 자랑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요? 어디 나 혼자 먹나? 다 버주었구만. 봉순네는 혀를 잔다. 버줄라고 해서 버준 거는 아니고 하다가 벼랑간 무슨 생각이 났던지 세상에 그년들 얘기 좀 들어보래. 그년들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얻어먹고 하며 시작할 판인데 시끄럽소. 들으나 마나. 주지 말고 야속다 하지 말 일이지. 어째서 모두 내 말이라 하면 노린네 나는 채꽃꽃이 그리 싫어하노? 그런데 네 성류꽃은 뭐할라고 준노? 아까봐서 줬소. 아깝다니 그게 어디 쓰이나? 멍도 안 들고 시들지도 않고 어찌나 이쁜지. 미쳤다. 할 일도 없는갑다. 해가 들면 시들 것 아니오. 40이 넘은 제 집이 그래 그 꽃 가지고 소급 살 것가? 애기씨 줄랐고요. 바구니에 수북이 담아 놓으니께 볼만 안 하요? 이런 빛깔 다홍치마가 있다면 한번 입어보고 싶소? 니도 가리 느끼 맘이 생숭생숭 하는갑다. 서방 없는 과부라 할 수 없구나. 서방 생각이 나서 그러제? 나이살이나 묵어감서 어찌 입정이 그렇소? 그러니까 밤낮 내 거 퍼주고도 남한테 좋은 소리 못 듣지. 노래미 창자다. 금시 그리 성을 낼 거는 뭐 있노? 내 말이 글러서 그러나? 음양의 이치가 그런 건데 네가 뭐 수천이도 아니겠고 자식까지 낳으시면 알 거는 다 알긴데 그래 쌀 것 없거만은. 그건 그렇고 어느 년이 내 것 묻고 욕을 하더노? 세상에 내 욕하는 년들 죄받지? 죄받아? 묵을 때는 성님아 아지매야 함시로 그 년들 복장을 그리 묻고 복 벗갔나? 주지 말고 싫은 소리 하지 말지. 내가 무신 싫은 소리를 했다고 그러노? 모르니께 탈이지. 알면 고칠긴데 두만 내보고는 또 무신 소리를 했길래 그 엄전한 사람이 응? 허참 말이라고는 갓난 할매한테 공을 들이쌌더만은 미처는 실하게 뽑았다 했지. 그 말이 뭐가 그리 비유에 거슬리든고? 김서방이 골병 들겄소? 그놈의 남정네 말은 내 앞에서 하지도 마라. 내가 문둥인가? 네, 말만 하면 산 넘어 간 부애가 쫓아오는가? 골병이서 내가 들지 와지가 들고? 하고 시작하여 숨쉬는 곳조차 아끼듯이 내리 짓거려 된다. 봉순네, 남원의 이진사댁이라 카든가? 정말 그 댁하고 말이 있나? 모르겠소? 네가 모른다고? 내가 어찌 알기요? 모르요. 김서방댁 얼굴에 심술이 나돋았다. 알면서 자기에게는 털어놓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서방댁 그 꼴이 뭐요? 와! 이러고 있다가 마님께서 나오시면 칭찬하시겠소? 와! 내 꼴이 어떻노?
내가 해준 적삼은 웃자고 속적삼 바람이오. 늙은 기에 꼴내면 뭐할꼬? 꼴낸다고 누가 업어갈까? 친정은 우리 크나 주었지. 아무리 늙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김서방이 바로 안 볼락하지. 흥, 바로 안 보면 어쩔 끼든고? 지가 내 베기 싫다고 재집질할까? 그것이사 안 하지. 자랑말이 아니라 밉네 곱네 하면서도 자식은 낳았고 남의 재집한테 눈 안 뜨는 그거 하나는 내 복 아니가? 그런 거 가지고는 속 썩인 일이 없구마. 사람이 용해서 그렇지. 내가 남자라면 일시도 못 볼 낀데. 아이고, 무서리야.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도 어느덧 봉순내는 김서방 댁 말상대를 해주고 있었다. 네 아무리 그랬어도 내가 부러울 거로? 손끝 얌은 건 무신 소용고? 제 집은 팔자가 좋아야 하네라. 구중궁궐 속에서 가진 호사를 다해도 외기러기 울고 가는 소리는 애달픈 기다. 제 집은 자식 놓을 때 자식 놓고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도 가장 밑에서 살아야 천하절색 양귀비는 뭐하노? 임 없는 절색 아무 소용없다. 임자 있는 박색보다 뭐가 낫노? 손끝 야물고 범절 차리고 그거 다 소용없다. 김서방 댁은 팔을 휘저어가며 무엇을 하러 여기 왔던가 그것도 있고 봉순네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가 아랑곳 또 없다. 나이나 젊으니께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손끝 뜯어먹으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지만은 나이 들어보지. 정막강산이다. 정막강산. 딸 자식은 키워서 남주고 남은 그만 아니가? 내가 왜 혼자 살았던고 하면서 가슴 찔러리 실킨 게. 시비 끝도 아닌데 김서방 댁은 시비로 착각을 했던지 봉순내에게 바로 들이대면서 삿대질까지 한다. 아니 김서방 댁. 네 빌어먹도록 제발 오래 사소. 그것도 팔자 소간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거는 그렇고 내가 언제 유실했소? 내 손끝 야물다고 언제 유실을 했느냐 말이오. 돌연 김서방 댁은 히히히 하고 웃는다. 뭐 내가 봉순내라고 그랬나? 이를테면 말이 그렇다 그 말 아니가? 어디 그게 내 말가? 흔히 재주 있는 놈 빌어먹는다 안 하든가 배? 다시 히히히 하며 웃는다. 맥이 빠질 일이었다. 봉순내! 서희가 봉순이와 함께 쫓아 들어왔다. 어디 갔다 오십니까? 우리 산에 갔다 왔어. 이봐, 산딸기 많이 땄지? 꽃바구니를 내보인다. 산딸기도 좋지만은 이 손등 좀 보이소. 농클에 막 핥기 가지고 3월이 니도 철없다. 산에는 뭐 할라고 갔노? 마님께서 애기씨 모시고 산이랑 강가에 가서 놀라 하시면서 날 따라가다 하대요. 나는 연인애한테 가서 깨나 좀 얻을까? 김서방 댁에 일어나 나간다. 봉순내는 애기씨 이 석류꽃 이쁘지요? 응. 방에 갖다 놓으면 이쁠기요. 내일 아침이면 다 시들겄지만은.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봉순내는 잠시 동안 사머리를 지켜본다. 사머리는 봉순내 입에서 무엇이 나올지 두려운 듯 우두커니 발 아래를 내려다보며 떠나지 못하고 서 있다. 사머라. 야, 너 몸조심해야 한다. 마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은 무서운 어른인 줄은 너도 알고 있을 기다. 네한테 잘못이 없는 것은 나도 안다. 네가 피아노라고 고생한 것도 안다. 그러나 이자부터는 네 마음도 네 마음대로 안 될 게니 그게 걱정이구나. 어디 가서 원망할 곳도 없이 일기고 천하게 태어난 거나 한탄할까? 말을 하면서도 봉순내는 막연해진다. 조준그라는 인물의 존재부터가 막연하다면 막연했다. 식객이라 하기에는 엄연한 최참판댁 친척이요. 친척이라 하기에는 또 뭔지 모르게 맞고 나서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되라는 팔짱 가베요. 사물이 푹푹 울기 시작한다. 그의 마음도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노비들의 마음과 사물이의 마음은 다름이 없었다. 울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상하게 했는갑다. 네 심정을 믿고 경망스런 처신은 말아라. 눈들도 많고 하니. 눈물을 닦고 별당 밖으로 나간 사머리는 이내 되돌아왔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와 그라노? 마님께서. 말을 해봐라.
사랑의 나리가 마님하고 함께 마루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그분이 서울 가실란가 봬요. 가시기야 전에도 가시지? 혹 나 때문에 마님께서 가만히 있거라. 내 나가 한번 살피보자. 봉순내는 사모리를 밀어내고 안채로 돌아왔다. 윤씨 부인은 마루 끝에 서 있었고 조준구는 신돌 위에 신발을 신고 있었다. 봉순내는 까닥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넌지시 내려다보는 윤씨 부인의 눈길은 뭐라 형용할 수 없었다. 노여움도 아니었고 냉소도 아니었고 멸시도 아니었다. 봉순내, 예, 서희가 돌아왔느냐? 예,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마침 김서방 땡은 연인애를 잡고 한참을 짓거린 끝에 깨를 얻어서 돌아 나가다가 또 무슨 생각에선지 별당으로 봉순내를 찾아가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무심히 안 채로 돌아왔다. 저 안악의 꼴이 왜 저 모양이냐? 봉순내는 돌아보았고 그때까지 엉거주춤 서 있던 조종구는 겨우 걸음을 옮겨 뻣뻣해진 자세로 걸어나갔다. 천성이? 봉순내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윤씨 부인은 희미한 아주 희미한 미소를 그것도 감추듯 하며 천성이면 할 수 없지. 이튿날 조종구는 서울로 떠났다. 집안 하인들 사이의 이야기로는 아주 떠난 것이라 했다. 이미 사모리와의 관계는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기에 그 일 때문에 조종구는 윤씨 부인에게 꾸중을 들었고 또 쫓겨 나갔다는 것이다. 그럴 리가 있나? 그거는 네가 모르는 이야기다. 우리 마님께서는 그러실 뿐이 아니지. 쫓아내실라카면 벌써 쫓아내시지. 밉상을 좀 떨었다고? 이번만은 그 양반도 낯가죽이 간지러워서 자기 스스로 떠난기라. 이자는 다시 못 올끼구마. 그러는 중에서 삼수만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 했다. 사모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위로하느라 그랬는지 모르나 그는 확실하게 조종구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 했다. 그 말은 김원장 귀에도 들어갔다. 허허, 그거 참 안 되었구나. 강약이 부동인데 몹쓸 짓을 하고 갔구먼. 아무리 노비기로 노류장에 계집이 아닌 바에야 그럴 수가 있나. 몸을 버렸으면 의당 데리고 가야지. 허참, 그렇게까지 몹쓸 사람인 줄은 몰랐구먼. 성근 수염을 쓰다듬으며 무연히 뇌었다. 사모리는 여의어 갔다. 삼수가 아무리 돌아올 것이라 했어도 사모리는 믿지 않았다. 떠나기 전에 중구가 사모리에게 남긴 말은 없었다. 원망이란 희망이 있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사모리는 중구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고통스러움도 느낄 수 없었다. 다만 밤이 되면 그는 잠을 잘 수 없었고 구미를 잃어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놈의 가시나 지 푼수에 그 양반 소실될락 했던가? 혀도 짧아도 침은 질게 뱉는다 카더만은 지 주제에 돌이나 복이나 끼어 맞추어 주는 대로 기다리고 있을 일이지. 낯짝 반반하다고 넘친 생각을 한기지. 허참 시끄럽구만은 잘락하는데. 김서방은 이불 속에서 혀를 두들겼다. 아, 내 말이 그래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겠는데 사나이 들이사 열 개 집 싫다 할까? 그 생각을 못하고 지 신세 지가 조졌지. 이 소갈머리 없는 늙은 거사 사머리가 그라고 싶어 그랬나? 김서방은 돌아 누웠다. 와요, 인형 무신 상관 있어? 하참, 어느 쪽이 늙은 것고 그래도 뱀뱀하게 생겼다고 가시나 편역 드는 건가? 미친 것, 백분을 말하면 무신 소용고. 내 입을 놀린 게 잘못이지. 김서방은 자신이 또 걸려들었구나 싶었다. 말이 나오지 않아 걱정이지. 김서방 댁은 얼씨구나 좋다 싶어서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다. 오늘 밤에는 하늘이 두 쪼가리가 나는 한이 있어도 따지야겠구마. 보소, 대관절 나를 몇 푼어치로 생각허요? 생떼였다. 개값도 안 된다. 와! 하고 고함을 질렀다. 개값도 안 된다고? 자식 낳고 살아온 나를 개값도 안 된다고? 개값도 안 나가는 기집 왜 데리고 살았노? 애시당초 말하시면 될 거 아니가? 이제 늙고 할 수 없이니께 날 박대하는 것까? 젊은 시절에는 안 그랬나? 문둥이보다 더 보기 싫다고 저놈의 아가리로 말했지? 안 했다고 말 못할 끼구마. 이자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주까지 발시니 설마 한들 내 살아온 정을 모를까 했더니 이거는 살아갈수록 태산이 아니가? 말만 하면 일일이 맞고 나서면서
사람이 입이 흙 속에 묻혀서 썩으면 모를까? 웃지 할 말도 못하고 살라 말고? 언제까지 계속이 될 수 없는 넋두리다. 에이, 빌어먹을. 김서방은 견디다 못해 일어나서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다. 그러나 김서방 댁은 재빨리 남편의 다리 하나를 낚아챘다. 내 죽음은 고만이다. 문둥이보다 보기 싫다카는 이 늙은 것이 죽음은 고만 아니가? 어이어이 우는 것이다. 함께 살아오면서 몇천 번을 들었는지 모를 꽃 같은 말이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김서방은 여전히 죽는다는 말이 무서웠다. 죽는다는 말을 겁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소신을 가슴치고 한탄하면서도 무서웠다. 그는 엉덩방아를 찢는 신용을 하며 방에서 감히 떠나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구멍 속에서 울부짖는다. 마음대로 해라. 죽을락 하면 죽어라. 내가 아나? 그렇게 승강이를 하는 날 밤은 의뢰의 새벽까지 순환을 겪어야 한다. 아침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김서방 댁의 얼굴은 멀쩡했다.